오늘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냐면 누가 질문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누가 질문했다는 것을 전제해서 또는 누가 질문했다는 것을 예상해서 마치 답을 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구절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읽었는데 그런 것 못 느끼셨죠? 예, 못 느끼십니다. 대부분은 느끼셨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신학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말씀에 특별한 예,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바울 서신을 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질문하지 않았는데 마치 질문이 있는 것처럼 답을 하는 형식으로 써내려간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들은 것 기억하시죠? 누가 참 할례당이냐?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참된 이스라엘이요 참된 할례당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들을 때 삐딱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삐딱한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너 없지. 너 별거 아닌 인생이지. 너 꺼내놓으라고 하면 꺼내놓을 게 없는 인생이지 라고 바울을 걸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한 분만 끄떡이신 거 혹시 아세요? 근데 바울이 예수만 자랑하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이 누가 시비 걸지 않았는데 마치 시비 걸은 것처럼 바울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내세울 것이 없어서 예수만 의지해라 예수만 바라봐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를 풀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어떤 부분이 특별히 변하고 달라졌는지에 대한 그 고백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나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육체적으로라는 것은 살, 뼈, 근육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외적인, 세상적인 뭔가 꺼내놓을 만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런 것이 실제로는 아주 많은 사람이야. 오늘 본문이 첫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부터 6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오늘 바울은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는 것에 대한 혹시 삐딱하게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 자기에 대한 얘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별 볼일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그런 강조,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꺼내놓을 것이 많고 어떤 사람보다 나만큼 괜찮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진짜 유대인으로서 몸에 징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민족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나 이스라엘 족속에 속한 사람이야. 난 지파로는 베냐민 뭐죠? 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왕을 배출한 나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국식으로 하면 나 전준유씨야, 나 무슨파 몇 대손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건 뭐냐면 나는 언어 또 문화 생활 양식 이런 것도 철저히 이스라엘식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이야, 이 말은 뭐예요? 그 당시에 율법을 가장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약 6천 명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문제를 많이 지적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은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6천 명밖에 안 되는 가장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나 그런 사람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줄 알아?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겠니?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으면 교회를 박해하겠니?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나야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뭘 얘기합니까?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말은 조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비춰봐서 나는 하나도 걸릴 게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지적받고 야단맞아야 될 그 정도의 죄를 짓거나 그런 식으로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다른 곳에서 바울은 자기를 드러낼 때 네 가지로 주로 드러냅니다. 하나는 혈통적으로 나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또 학문적으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님 밑에서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사회적으로는 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다른 데서는 딱 정리해서 네 가지로 보통 얘기하는데 오늘은 풀어서 일곱 가지로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나 정도 뭔가를 꺼내놓고 내놓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니 실제로는 나는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것을 자랑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무엇으로 넘어가냐면 7절 8절로 넘어가면서 예수를 믿은 후에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첫 번째가 그러나가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랑이 많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바뀌었다. 어떻게 만나느냐? 내 인생을 그러나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우리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을 어겨는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렇게 자랑이 많아.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깜짝 놀랐지?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지? 또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았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랑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좀 놀라셨나 봐요 이러다든지 내가 이 정도인지는 눈치를 못 채셨죠 이렇게 나가야 논리예요. 근데 바울은 갑자기 말을 확 뒤집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말을 확 바꿔버립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은 저는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인생은 그러나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전과 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음에 대한 할 얘기, 꺼내놓을 것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진짜로 만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끝나지 않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 내려놨어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나 내려놨어. 내가 육체적으로 자랑하던 것 다 내가 내려놨어. 두 번째는 뭐야? 나 알았어. 뭘 아는 거야? 내가 옛날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것들이 다 해로운 것이고 배설물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 깨달았어.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중요하게 연결되어 여겼던 것들이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만나면 아, 이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도리어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걸었던 내가 도리어 초라하고 불쌍하게 여기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겼다란 말을 쓰고 있어요. 여겼다, 해로 여겼다, 여기. 그런 말을 자꾸 쓰죠. 여기서 여겼다란 말은 깊이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즉흥적으로 아 그거 아닌가 비어, 아 그래서 내가 그만뒀어, 이게 즉흥적이가 아니라 내가 이걸 정말 그런지 깊이 생각해봤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내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것이고 배설물 정도밖에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또는 그런 결론에 내가 도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끝, 7절 끝절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것은 과거고요. 8절에 시작할 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것은 현재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를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는 그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가, 내가 생각 잘못했나 봐, 이게 아니라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지금도 변함없이 그 모든 것이 별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로 여긴다는 말을 두 번 썼죠.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게 두 번 반복하거든요. 여기서 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예수를 믿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 뜻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이게 다 방해가 되는 거야, 그 뜻이에요. 왜 버렸는가? 예수 믿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서. 왜 그런 것들을 내려놨는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다 방해거리밖에 안 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일곱 가지를 자랑하죠. 근데 그 어느 것이 그가 죄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랑인가요? 그 일곱 가지 자랑 중에 어떤 자랑이 이 땅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행복을 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인가요? 그 일곱 가지 자랑 중에 영원한 것을 갖고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의미와 힘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나요? 바울은 당장은 대단한 것 같았는데 그게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재보면 그게 힘이 없는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7장 7절 끝부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위하여 하면은
목적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확한 표현은 동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 왜 그렇게 했니? 예수님 때문에. 이유고 목적이. 이유고 동기예요. 너 왜 그런 것들을 내려놨니? 너 그 왜 그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니? 너 그런 걸 미련 없이 왜 던져버렸니? 예수님 때문에. 참 멋있지 않아요? 너 그거 왜 하니? 그럴 때 이유가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너무 심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믿음의 길 정확하고 또박또박 분명하게 걸으려고. 왜 그렇게 했니?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슬픔은 뭐냐면 바울이 이게 다 해로 여겼어. 이거 다 배설물이야. 그러는데 우리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그거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니신가요? 바울은 내려놨는데 우리는 그거 주세요. 혹시 이게 청년들은 그런 거 잘 아나요? 옛날에 이렇게 학교에서 회충이나 이런 거 검사한다고 변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방에다 놓아주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특별한 건 줄 알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채가 그 사람은 귀한 줄 알고 채가는데 우리 쪽에서는 뭐야? 안 돼! 안 돼가 왜 안 돼요? 귀한 거라 안 돼요? 그 더러운 거야! 그거 냄새나는 거야! 가져가면 실망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죠. 근데 저 사람은 안 된다니까 더 놀라운 건지 알고 더 악셀을 밟아서 더 빨리 도망가. 오늘 바울의 표현이 이러는 거예요. 나 그거 더 이상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돼서 다 내려놨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냄새 난다는 걸 굳이 달라고 애를 쓰고 싸가지고 가서 귀하게 가서 굳이 열어보는. 세 번째 바울은 얘기합니다. 세 번째, 예수 믿은 후에 내 인생은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인생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놀라운 것이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단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들었는데 예수 믿으면 관점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인생의 기준이 변합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고상하다는 것은 탁월한, 뛰어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란 분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고도 탁월하고도 놀란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야.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우린 지식 그럼 자꾸 이렇게 1 더하기 1은 뭐 독일의 수도는 어디 뭐 이런 머리로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부딪혀서 실제로 확인하고 깨닫고 체득했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놀랍고 귀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 예수님과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 알았어 그 뜻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놀랍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기준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지고 시시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좋았던 게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게 갑자기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면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 정말 참된 진리와
허접한 세상 지식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들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죄악된 것들이 섞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 내려놨어, 포기했어 이런 말은 그래서 억울해 이런 뜻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미련 없이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쫙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마지막에 질문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고스톱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아, 지금 죄가 용서되느냐 안 되느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고스톱 해도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그거는 뭐 죄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렇게 아이들 보는 것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유익해 보지는 않네요 그랬더니 낙심해서 가더라고. 가다가 또 다시 와. 한 번만 질문을 더 하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 옆에서 광만 팔아도 됩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제 인생의 가장 황당한 사건이 진리를 전했는데 고수도 갖고 진리를 따를까 말까를 비교하는 기준이 너무 허접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좋았던 것들이 싫어지고 즐거웠던 내용이 달라지고요. 우리가 인생을 거는 그 목적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거 노릴 때 미련 없었어. 후회 없었어. 마지못해서 억지로 내려놓은 거 아니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주 미련 없이 던져버렸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드신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물에 대한 비유 기억하시죠? 우연히 밭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그 사람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왜? 그 보물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실주는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길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를 믿는 것과 믿음의 길을 분명히 가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가장 고상하고 예수가 가장 아름답고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미련 없이 과감하게 결단하고 던져버리고 돌아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묻는다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우아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고상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예수 앞에 나오고 그 예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이라는 단어로 옷 입히는 고상함과 우아함의 자리로 부르시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아직도 난 손해본 게 많아, 억울한 게 많아, 그렇다면 좀 잔인한 말씀이지만 예수를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로의 초대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거룩으로의 초대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의 초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것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한 삶으로의 부르심이거든요. 가장 높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 외에 다른 것을
먼저라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베를린 선한 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 그냥 나는 교회 다녀가 아니라, 나는 그냥 예수를 믿어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 앞에 그 고상한 부르심에 걸맞는 삶도 함께 어우러지게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도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앞과 전혀 다른 삶의 내용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믿음의 원리, 성경의 원리, 성령의 원리, 거룩의 원리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분명한 코로나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를 만나게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가축이 아니 변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변했습니다. 내가 기뻐가 즐거워 잡아 살게 새로워졌습니다. 분명한 거룩의 삶, 영원한 삶을 초대며 부르시는 것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이것과 어울리지 않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단호하게 끊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모습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지체인 강경화 집사는 이번 주 수요일날 수술하는데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또 빠른 시일에 회복도 되어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귀한 딸을 긍휼히 여기옵소서 특별히 그 가족을 특별히 위로하시고 또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경화 집사님 수술과 귀한 가정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을 기억하옵시고 살려 주옵소서 이번 주 수술을 수술합니다 하나님 모든 절차 수술의 뇌 아름답게 바쁘게 잘 얘기하소서 수술뿐만 아니라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을 살아내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함께 아름답게 너무나 크게 이겨나가는 귀한 가정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그러나가 있는 분명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내용이 있고 고백이 있고 감사하게 있고 간증이 있는 분명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고상한 예수를 만났으니 거기에 걸맞는 가장 고상한 인생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믿음의 원리, 거룩의 원리, 말씀의 원리, 성령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들은 단호하게 결단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고상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이게 하시고 그에 따라 모든 삶의 질서와 우선순위가 정리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대강 마지못해서 가는 이 신앙의 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광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미련 없이 단호하게 정리하고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내용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경아 집사님과 귀한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수술 예정인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되어지는 일에도 주께서 함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주셔서 옛날처럼 마음껏 활동하고 하나님의 교회 나와 예배함에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딸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함께 넉넉하게 이겨내는 귀한 가족 되도록 귀한 가족들을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예배자로 쓰는 복된 인생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